일곱 번째 진화론 시간으로서 이 자연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진화론은 자연이라는 신이 모든 것을 다 주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연의 신. 그래서 이 제가 이 진화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바이블 빌리버가 처음 됐을 때 한 25년 전에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건 제도교회에서 다니던 그런 지식으로 성경 공부 창조서부터 나가는데 이건 막 머리가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무슨 뭐 신비스러운 동화 얘기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생각이 불뚝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알고 보면은 그건 마땅히 알아야 될 거를 아는 거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제가 그 육신의 기능과 구조와 질병에 대해서 강론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진화론에 와서는 더 이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는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진화론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첫 번째 부정적 요소로 나오는 것이 바로 진화론을 믿냐 창조론을 믿냐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의 첫 번째가 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야 사람이 뭘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 다? 에이 그런 거 안 믿어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야 진화가 틀리고 창조가 맞아 이렇게 그냥 우겨대고 끝날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뭐 질문하는 거에 뭐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주위에 있는 친인척들한테. 그래서 이 진화론은 이 반스페렐이라는 사람이 쓴 The Evolution Handbook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러크만 목사님이 추천한 책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 책은 러크만 목사님이 추천서에 뭐라고 썼냐면은 수많은 진화에 대한 책들을 함축해 놓은 것이다.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좀 어렵더라도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질문하면 그 우리 요거를 다시 리마인드 해갖고 그걸 알아갖고 이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뭐냐?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유리한 유전 인자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어떻게 돼요? 생존력이 높고 생식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된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의 그 다윈주의라는 건 자연 선택이 모든 생물이 하등한 형태에서 스스로 변화하여 새로운 종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선택으로 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질 뿐 아니라 그것도 전적으로 우연히 생긴다. 이것이 진화론인 것입니다. 종간 진화라는 거 있죠. 종간 진화라는 그 단어가 있죠. 그래서 종에서 종으로 진화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아무리 과학자들이 자연계 동물계를 뒤져봐도 이 종간 진화의 그런 결정적인 그런 근거를 찾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좀 뭐 창피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새로운 학설을 내놓은 것이 뭐냐면 진화론의 신다윈주의를 내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진화된다는 이론을 설명하자니까 자기네들도 설명할 게 없으니까 신다윈주의를 만들었는데 이 신다윈주의는 뭐냐면 돌연변이를 일으킨 후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자연 선택이다. 그러니까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 진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첫 번째 원인이 돌연변이고 두 번째 원인이 자연 선택이다. 그 돌연변이는 다음 주에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하면은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뭐냐? 종. 종 하면은 이 세상 분류학자들이 식물 동물 분류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정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맨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구 단계가 속, 그 다음이 패밀리 과라는 게 있죠. 그 다음이 목 오더라는 목,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제 나가는 것이 세상 분류학 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분류를 안 따르죠.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2절 21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보면 종류대로 하는 종류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 방법으로 하면은 종류 kind라는 분류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분류법과 벌써 틀리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인 그럼 종류는 무엇이냐 하면은 종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일부 속까지 속해 있는 것을 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까지다 이런 거예요. 속은 한 조상군으로 세태학, 생태학, 형태학, 생물지리학이 비슷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 하면은 개가 한 400종류의 개가 있죠. 무슨 개, 뭐 스피치, 뭐 진돗개 쭉 나가죠. 400가지의 아종이 있는 것입니다. 400가지의 그 종의 종류가 있는 아종이 있는데 그 속은 늑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늑대. 예. 그다음에 그 이제 과로 나가면은 개과, 고양이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노아의 홍수로 이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살던 99% 이상의 종은 다 멸종됐다. 멸종된 거예요. 멸종. 예. 그래서 공룡이 나오죠. 무슨 뭐 진화론자 하면 공룡 잘 들고 나오잖아요. 이 공룡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것이지 노아의 홍수 이후로 공룡이라는 종이 없어졌어요. 그죠? 화석에만 나오는 거예요. 화석에만. 그다음에 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이. 예. 베리에이션은 변이. 이건 맨델 유전학에 의해서 한 생물의 자손이 변이가 일어난다. 이 변이는 무진장 일어나는 거예요. 종은 같은데 그 변이가 생겨서 아종이라고 생기죠. 아종이 생기는 그런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모든 식물 동물계에 다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계신. 이 변이는 어떻게 되냐면 DNA 분자의 단순한 재배치나 재분리 이런 거를 뜻하는 것이지 DNA가 완전히 바뀌어 갖고 그것이 계속 유전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그래서 변이라는 것은 항상 기본적인 종 안에서 약간씩 그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다 나게 변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가졌는데 그 종 안에 유전자 풀이 얼마큼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유전자 풀이 많은 개 같은 거, 국화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아종, 변이가 무진장 많은 거예요. 종류가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개 종류가 한 400종류가 되는 거예요. 400종류. 국화의 종류? 국화 전시회 가면 알잖아요. 무진장 많잖아요. 그건 2000종류. 예? 2000종류의 아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거는 종은 한 가지다. 이걸 알고 개면 개다 이런 거죠. 우리 개는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종이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유전 그 진화론자는 다 그걸 종으로 카운팅하고 있는 거죠. 유전자 풀이 적은 거 그런 거는 멸종되는 거예요. 유전자 풀이 적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중에 있는 거지? 치타 같은 거. 치타 같은 거는 유전자 그 종류가 네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타는 가면 갈수록 이제 멸종되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멸종돼요. 결국은. 진정한 종의 유전자 풀이 넓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색깔, 모양, 성질 등이 다 조금씩 틀리다. 개도 그렇잖아요. 아주 귀여운 개에서부터 성질 좋은 것에서부터 무서운 개에서부터 살인지 일으키는 개에서부터 종류가 많죠. 다 개다. 똑같은 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돌연변이라는 단어가 있죠. 돌연변이. 간혹 돌연변이적 결함으로 인해서 자손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러나 돌연변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돌연변이가 우리가 많이 그걸 지금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돌연변이, 예? 코비드 그런 그 바이러스
그래서 이 돌연변이 법칙을 알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코로나는 우리가 평소 아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것이 어떤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99.9%가 인위적인 조작이에요. 그 염색체가 코로나, 코비드 일으킨 바이러스가 그것이 그 유전자 인자가 바뀌었는데 그거는 자연적인 발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딱 고 잘라서 들어가서 딱 들어간 거예요. 그건 인위적인 조작이지 뭐 박쥐하게 뭐 들어가서 이게 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인위적인 조작에서 생겼다 돌연변이가. 그래갖고 처음엔 독성이가 해갖고 막 죽고 그랬죠. 갈수록 소소소소소 약해지다 돌연변이는 가문 갈수록 약해져서 그 종속이 없어진다. 지금도 마스크 쓰고 뭐 하는 국가 있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감기 바이러스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뭐하다 이렇게 나갔냐? 돌연변이는 DNA 암호의 변이적인 재편성이에요. 재편성. 유전자가 완전히 돌연변이처럼 그런 이 돌연변이하면 완전히 바뀌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하겠지만 완전히 바꾼 거고 변이라는 거는 재편성이에요. 재편성. 그래서 재조합되고 그 안에 있는 유전자끼리 재조합되고 배치가 달라지고 하는 것이 변이다. 그래서 성질이 다 틀려지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만 그 유전자를 염색체를 보면은 종의 범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는 그게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전은 되는데 결국 유전되면 그 돌연변이 법칙에 의해서 그 생물체는 약화됐거나 죽거나 해서 결국은 없어져 소멸돼 버린 거예요. 절대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진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없어진다 그 종은. 이게 과학의 기본적인 법칙이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잖아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사람이 진화됐다. 예? 돌연변이가 일으키면 과학적인 법칙은 점점 그 종족은 없어져야 되는데 돌연변이에서 진화가 됐다. 정반대죠. 제가 마지막에 왜 그런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적자 생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자 생존. 잘 들어보시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이 이제 이 진화론자에서 이 방법이 적자 생존에서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 해서 적자 생존이 되는 게 아니냐. 돌연변이 하게 되면은 돌연변이 일으킨 생물체는 죽어요. 없어져요. 그걸 얘네들은 적자 생존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적자 생존은 좀 틀리죠. 진화론자들은 종내에서 몇몇 흥미로운 변종을 발견했다고 그래갖고 그것이 진화론의 종에서 종으로 넘어간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 보면은 영국의 가지나방이라는 게 나방. 나방 잘 아시죠? 나방 보통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한국에만 해도 이 가지나방의 종류가 276가지가 있어요. 나방 보면 어떤 나방 보면 다 전혀 틀리죠. 그죠?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나비 색깔 틀리듯이 다 틀리잖아요. 밤에 이러면 쫙 불 키워놓으면 모여드는 것들. 그게 이제 나방이죠. 나방이 276가지가 있어요. 한국만 해도. 근데 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물 증거로 빈번히 가장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가지나방, 영국의 가지나방이라는 겁니다. 1845년에 영국 버밍엄 주변에 가지나방이 원래 밝은 색이었고 일부는 어두운 색 날개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델 유전에 따라서 어떤 가지나방은 언제나 밝은 색을 띠고 어떤 것은 어두운 색에 띠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방들이 언젠가 갑자기 98%로 다 밝은 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변종된 건데 이것을 종의 변화, 종에서 종으로 넘어갔다는 거 이제 진화론자는 설명하는 거죠. 이 나방들이 밝은 색이었던 것이 밝은 색이 안 지니까 와서 다 저기 뭐야 새들이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나방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가 생존하려고 어떻게 했다 보면 자기 자체 내에서 유전자를 변해시켜 갖고 그것이 어두운 색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98%가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검은색이었는데 밝은색으로 됐고 그 한 40년이 지난 뒤에는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으로 해서 전부 다 막 석탄이 막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이게 막
가로수들이 다 검게 변하고 막 그런 거죠. 오래되니까 매연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나방이 다시 이제 검게 되는 거, 밝게 됐던 것이 검게 됐다. 그래야지 안 잡혀 먹으니까. 밝은 나무에는 밝은 색이 돼야 되고 검은 나무에는 검은색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얘네들은 진화, 종에서 종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도 이 나방은 절대 그 종류가 없어졌냐? 안 없어졌어요. 그냥 98%만 그렇게 남았지 2%는 또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과학적으로 하면 종의 안정성. 다 종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살아남으려고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도 안 일으키는 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종의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가.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변이하고 이 걔네들은 종에서 종간 변화라고 이것을 이제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개, 고양이, 비둘기 수많은 변종이 있죠. 그런데 그건 다 새로운 출현이 아닌 거예요. 개, 고양이, 비둘기는 다 아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종, 서브스페시스. 종이라는 건 스페시스라는 단어고 아종이라는 건 그 밑에 단어라고 해서 서브스페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분류장 종의 가장 하위 단위가 서브스페시스, 아종이라는 거죠. 동일한 종 중에서 지역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집단에서 인정될 때, 그러니까 한 집단이 사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모르 변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아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면 이제 파리, 저항성 파리하고 세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DT가 이제 생기면서 파리가 이제 DDT에 이제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항생제가 생기니까 세균이 항생제에 저항성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 저항성이 생긴 걸 갖다가 새로운 종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진화론자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미안하지만 DDT가 없어지고 또 항생제가 없어지면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이걸 복원돼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성 균이 다시 정상 균으로 내장성이 없는 균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역적 회복. 진화론자들은 가역적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역적 회복이 있어요. 왜? 이거는 변화기 때문에 변화는 언제든지 다시 변할 수 있다. 변화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 많다. 똑같다. 비둘기도 육종이라, 육종이라는 단어는 집에서 이렇게 교배시켜갖고 하는 거예요. 개도 육종이 나오고, 다른 종과 이게 종,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새로운 종을 만든다 그래갖고 육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옛날에는 육종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둘기의 원래 색깔은 푸르스름한 비둘기, 푸르스름해. 비둘기가 요새 보는 그런 비둘기 아니에요. 푸르스름한 비둘기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굴비둘기, 양비둘기, 뭐 낭비둘기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본래 오리지널 비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 교배 육종을 교배를 하니까 아주 색깔이 멋있는 비둘기들이 나와서 유럽에서 한때 유행됐었어요. 이게 19세기에 그걸 갖다가 종이다, 새로운 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인도 새로운 종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종이라는 것은 종간 변화가 틀려서 가역적인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포도와 사과라는 거가 있습니다. 포도와 사과, 콩코드 포도라는 게 있는데 이 콩코드 포도는 건 미국에서 병충해 아주 강한 포도, 그래서 아주 좋은 품종을, 그러니까 병충해로 인해서 생산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병충해가 거의 없게끔 강한 병충해 저항성 있는 포도를 콩코드 포도라고 그러는데 1848년에 이건 미국에서 만들었죠. 1920년에는 골든 델리셔스 사과, 노란 사과 있죠. 맛있고 노란 사과, 달콤한 사과. 이거 품질이 좋은 사과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지금도 있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와 사과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돌연변이에서 생긴 게 아니고 자연적인 유전자 재편성에 의해서 재조합, 재배열에 의해서 최상의 자연 선택을 해서 만들어낸 작품인 것입니다. 이거는 종간 변화가 아니에요. 그 종간 변화였으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겼을 것인데 돌연변이에서 생겼다면 이게 벌써 포도는 200년 됐고
노란 사과는 100년 됐어요. 그러면은 서서히 이게 상품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열리는 게 없어져요. 열리는 개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변이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갈라파고스 핀치새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섬 알죠? 이 비글호에서 이 다윈이, 찰스 다윈이 5년 동안 배 타고 쫙 탐사를 하면서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앞에 있는 1000km 앞에 있는 섬. 지금은 이제 유네스코 자연섬으로 다윈에 의해서 이제 다윈 때문에 유명해져 갖고 이제 유네스코 그걸로 지정이 됐죠. 거기서 14가지 핀치새를 발견했어요, 다윈이. 근데 이것이 습종이 다 달랑하고 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윈의 진화론 책을 보면 웬만한 책이나 무슨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이 핀치새가 다윈의 진화론하면은 뭐 원숭이에서 사람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 모양으로 걸어가는 그 모양 아니면 이 핀치새가 쫙 그려져 있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에 보통 다 그림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거죠, 다윈의 핀치새.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종간 변화다 이렇게 이제 다윈은 본 거죠. 근데 이건 아니죠. 이건 한 부모에서 나오는 그저 아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종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종류가 많고 비둘기가 종류가 많고 뭐 이런 옥수수가 종류가 많듯이 똑같은 거예요. 다 아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라마크르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라마크르설. 이건 프랑스 동물학자 하면서 전형적인 진화론자인 라마르크가 이제 주장한 것인데, 진화는 개체가 생애에 얻은 것 또는 변화한 것이 유전에 의해 보존되어 자손에 전해진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개체가 이게 자연 생활을 하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횡질이 획득된 거예요. 나방이 날개가 밝은 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고 이걸 횡질 획득 이제 형질 획득이라고 그러는 거죠. 형질 획득이 되면은 그것이 유전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유전돼요? 유전되는 듯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런 많잖아요. 이런 어떤 부모가 뭘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식에게 100% 유전되는 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유전되는 것도 있지만 유전 안 되고 넘어갔다가 몇 세대 후손에서 그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DNA 그 형질 유전은 잘못된, 이거는 라마크르설은 잘못된 학설이에요. 이거는 형질 유전이 DNA 유전 암호에 달려 있지 습성이나 환경에 따른 변화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은 결코 다른 종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대개 알아요. 웬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야, 종에서 종은 절대 종간 변화는 없대. 야, 너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게 있으면 화석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봐. 요까지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해서 그게 왜 그런지 그걸 대답 못하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자기 주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종간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느냐. 첫 번째, 전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DNA. 이 DNA라는 게 이게 상상을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DNA, 사람의 DNA가 다 몸에 다르면 2g. 티스푼 하나도 안 돼요. 2g인데 그것을 그랜드 캐년, 그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년 협곡, 그랜드 캐년에 그걸 책으로 만들면은 그 그랜드 캐년에 78개, 그런 그랜드 캐년이 78개 있는데 다 책을 쌓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진화라고, 이 진화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 DNA의 오묘하고 복잡한 거를 갖다 그 장벽을 어떻게 종간 변화로 설명할 수 있냐, 이거.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차, 이종 교배 뭐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종 교배라는 건 잡종 교배,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스라는 거고, 교차는 크로스 오버. 그러니까 교차라는 것은 아종끼리,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 이렇게 교배가 되는 거고, 그런 이종 교배라는 건 종이 틀린 것, 종과 종이 다른 종이 교배되는 걸 이종 교배라고 그래. 그래서 크로스라는 단어는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크로스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 말고 과학적인 단어는 뭐 꼬이다, 화나다 이런 단어가 크로스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교배라는 것은 한 영어로 봐도 크로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종교배를 금하고 계시죠.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내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종을 만드셨는데 종들을 전부 만드셨는데 이것을 그냥 믹스해서 다른 종을 만들어내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전하는 거예요. 이종교배는 잡종교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이종교배된 산물은 거의 다 불임이 돼요. 불임. 그래서 불임. 불임의 저주를 내는 거예요. 이종교배를 하면은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이 교접을 하면은 불임이 되지 뭐 그게 뭐가 나오고 뭐 얼굴은 머리는 원숭이고 뭐 몸은 뭐 사람이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죽거나 불임이다. 이런 유사종끼리 이종교배가 대표적인 게 소와 버팔로, 그 다음에 칠면조와 닭, 말과 얼룩말, 이것은 다 이종이다. 종이 다 틀린 것이다. 이런 이종교배의 자손은 수컷은 불임이 되고 암컷은 불임이 되거나 번식력이 감소되거나 곧 죽게 된다.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근데 이종교배로 인해서 뭐 진화가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전혀 과학적인 근거에 반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간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신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트로피. 우리 엔트로피 법칙은 많이 들었죠. 열역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무에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이거죠. 근데 신트로피 법칙은 그거와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에너지의 흐름을 수렴한다는 뜻으로 생명체에서는 오히려 질서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신트로피 법칙인 것입니다. 세포가 생활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수백만 개의 DNA 코드가 모두가 본래의 완벽한 배치와 순서대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런 암호화의 조건을 신트로피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다른 이종 교배를 다른 종끼리 이종 교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트로피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종 교배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가정해 주어도 그것은 적응력이 강하지 못해서 결국은 도태되고 만다. 자연 선택으로 제거되고 만다. 혼란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보면은 이 진화론자들이 중요하는 종간 변화를 해서 전부 다 진화된다 이러면은 뚜렷한 종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뚜렷한 종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진화론 맘 니네 말대로 하면은 뚜렷한 원래의 오리지널 종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교배되고 다 자꾸만 변해야 되는데 뚜렷한 종이 자기네들이 주장한 거는 1억 5천만 년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1억 5천만 년 상어랑 지금의 상어랑 같아요.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뚜렷한 종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안정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다 보면은 씨앗 갖고 우리가 농업진흥청에서 뭘 교배를 해서 뭘 만들고 그랬잖아요. 뭐 감자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오리지널 종은 항상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죠? 오리지널 봉은 항상 보관해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균의 법칙, 평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 안 된다는 원칙의 평균의 법칙. DNA 형질의 풀에 이 움직임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DNA 그거에 형질 풀에. 이 법칙에 의해서 다양한 변종들은 만들어질 수 있죠. 그죠? 그 한계가 이런 게 우리가 그 이 종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이라는 단어예요. 민, M-I-N, 민, 민. 종류를 히브리어로 하면 민이에요. 그 민이라는 단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면 그 종류 안에서는
한계를 갖고 변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과 속을 만드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안에서 변인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종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한계를 가지고 육종이라는 게 자꾸만 개발시키려고 좋은 품종을 개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한계 내에서 일으키는 종의 변화가 아니라 그게 이제 종의 변이, 변이, 종간 변화가 아니라 종의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특별히 보호 안 하면 평균으로 향해 돌아간다. 한계를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계속 육종 개발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가만 육종 개발하다 어느 정도 가다가 가만 놔두면은 다시 원래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의 변화를 해서 어떤 좋은 품종을 만들고 형 그게 뭐 이런 변화는 일으킬 수 있지만은 그게 평균에 항상 머물러 있다. 그래서 범퍼스의 예를 들어서 범퍼스의 참새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대 미국의 브라운대 동물학자 범퍼스가 1989년에 그때 그 보스턴이 매우 추웠어요. 매우 추운 아침에 참새 136마리가 땅에 기절해서 기절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참새가 하도 추워갖고 때로 몰려다니다가 기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수집해서 실험실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64마리는 죽고 72마리가 살았대. 그래서 이 136마리를 죽은 거나 사는 거나 다 조사를 해보니까 생존한 참새가 죽은 참새보다 평균치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생존한 참새가 덩치 큰 참새보다 덩치 큰 참새는 죽고 오히려 평균치에 가까운 참새가 살았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험이죠. 이 결과 평균에 가까운 생물이 가장 내 저항성이 강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 저항성이 제일 강하다. 예. 한계를 갖고 있지만은 그걸 변종시킬수록 그것은 저항성은 약해진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간 변화를 안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지적 의도의 법칙이 있는 것이다. 지적 의도의 법칙. 이 자연 선택은 우리가 우연이 됐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적 의도의 법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신비하냐? 이게 뭐 사람의 몸이 왜 이렇게 뭐 뱅 쪽의 세포가 뭐 이렇게 이거 정말 설명할 수도 없는 이렇게 신비스럽게 그거는 진화론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지적 의도는 진화론자가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ATP라는 게 있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를 우리 몸에 우리 세포가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ATP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체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ATP죠. 이게 ATP가 완벽하게 이런 서클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11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ATP 단계는 이거 생물 시험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물 전공한 분들은 생물 시험에 ATP 뭐 11단계를 적어 봐라 이런 거 많이 나와요. ATP 11 이거는 고도의 지적 수준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것이지 유전하고는 전혀 저거는 진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백만 년 동안 천천히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발달되었으면 ATP가 작동 안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ATP는 딱 그 동물이 만들어지겠으면 생물체가 만들었으면 거기서 즉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뭐 백만 년 기다리고 진화되길 기다리고 해서 그럼 그 안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너지 생성 못해서. 그 눈의 구조 몇백만 동안 천천히 인간의 눈이 발달돼 갖고 이런 지금의 우리 눈이 됐대. 아, 이 완벽한 눈이 말이죠. 몇백 년 동안 우연히 진화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빛을 수용하고 우리 눈 있죠. 초점 맞추고 색을 감별하고 1억 5천만 개의 망막세포가 뒤에 있습니다. 1억 5천만 개. 이게 빛에 반영해서 단백질 옵신과 결합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신경을 자극해요. 시신경을 자극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뇌에 어떤 상이 맺혀지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됐으면 그 중간종이라든가 뭐 특별한 게 무슨 뭐 백디어 뭐 이거야 이거 뭐 어? 한 저 우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 왜 그런 건 없어? 에? 왜 없어? 인간의 가는 왜 항상 뭐 정상 하면은 뭐 2.0 뭐 에? 왜 이것만 0.1에서 뭐 2.0 이것만 해? 말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불변의 법칙. 이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에는 예외 없이 한 법칙이 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법칙. 생물의 기본 종류의 법칙이다. 종류. 종류대로라는 건 모세의 책에 모세오경에 30번이 나옵니다. 30번. 30번이 나오는데 진화론은 문제는 뭐냐면 진화론의 단위는 걔네들이 쓰는 단위는 종이에요. 스페시스예요. 종이란 단위를 쓰고 창조론은 kind,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류대로라는 건 히브리어서 민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건 종류 안에서 종류로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데 종이라는 단위는 종에서 종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단위를 공통으로 쓰면 논쟁에 필요 없는 거예요. 창조론, 진화론이 필요 없는 것인데 지금 이게 월 창조론하고 현대 생물학하고는 단위부터 벌써 틀리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유기체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일곱 가지 방법들에 대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상식적인 수준으로 판단해 보자 이거예요. 한 개체는 그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사고방식 뭐 이런 걸 다 바꿨다고 해서 내가 뭐 종의 변화가 이렇게 해? 내가 뭐 ET가 돼? 갑자기? 안 되죠. 예. 사람으로 예만 들어서 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개도 그렇잖아요. 쌓아놓은 게 아주 얌전한 게 아주 귀여운 게 다 자기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개예요. 개. 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 개체는 물리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물리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아,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팔이 잘렸어. 그럼 그 다음 때 아들도 우연히 또 어떻게 교통사고 잘렸어. 한 3, 4대 계속 잘렸다고 하면 그럼 5대째 가서는 빨 잘린 애가 나오나? 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다는 건데 아 진화론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연환경에서 그렇게 변화됐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한 개체는 기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아까 얘기한 영국의 가지나방. 매연이 있어서 나무가 까맣게 되면 자기가 살려고 까만색으로 변하고. 그렇죠? 이런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개체는 유전적 변이 중 재조합을 일으킬 수 있다. 유전자의 재조합. 갖고 있는 유전자의 재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재조합도 있죠. 인간적인 재조합. 예? 인간적인 재조합. 치료에 사용되는 재조합. 예? 이런 거 있습니다. 체류에. 요 부분은 좀 잘라내고 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종에서 종으로 변합니까? 암 치료에서 예를 들어서 그 유전인자를 다른 유전인자로 대체하면은 그 사람이 슈퍼맨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재조합은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진화를 일으킬 수 없다. 양이 흰색과 갈색 얼룩 유전자의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근데 이 대부분의 양은 다 흰색으로 태어난다. 예? 갈색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드물다 이거죠. 그 때로는 갈색이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열성 유전자의 갈색 양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환원 유전, 격세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갈색인데 그 다음 때도 갈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갈색으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나오고 흰색으로 나오다가 한 3, 4대쯤 가서 갑자기 또 갈색으로 나와. 그죠? 그걸 갖다 격세유전, 환원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국으로 얘기하면, 아니, 사람으로 얘기하면 대머리가 이제 대표죠. 내 아버지가 대머리다. 나는 대머리 될 확률이 100%다. 나는 틀렸다. 예? 그렇지만 안 됐다고 좋아 말아. 그 자식 후손에 가서 손자의 때 가서 갑자기 대머리가 또 나타난다. 제가 좀 머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갖고.
그래서 한 개체는 유전적 변이 중 다배체를 일으킬 수 있다. 다배체라는 것이 우리 유전자, 이 인간의 유전자 염색체는 23쌍으로 되어 있죠. 쌍으로 되어 있죠. 23개. 그러니까 46개로 되어 있는 거죠. 염색체가. 그러니까 23쌍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2배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2배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3쌍만 가졌다 하면 반수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3 가져온 사람은 다배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배체가 됐다고 해서 뭐 반수체가 됐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변화는 일으킬 수 있지만은 그런 새로운 유전물 돌연변이에서 새로운 종간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개체는 교잡을 일으킬 수 있다. 교잡이라는 게 인공적 이제 수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공적 이제 교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교접을 종을 범위를 넘어서서 교잡을 시키게 되면은 그 자손은 불임이에요. 불임. 그러니까 불임이 되니까 계속 잡종교배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부모 종종 부모보다 더 강한 잡종이 나올 수 있지만은 결국 가문 갈수록 어떻게 돼? 그 종은 없어진다. 진화를 이룰 수 없다. 종이 없어지는데 무슨 진화예요? 반대지. 그래서 일곱 번째,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모든 동물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돌연변이는 진화되는 것, 그거 진화가 아니라 그 유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방사능에 노출되죠. 방사능에 노출돼요. 예, 뭐 지금 삼중수소 뭐 이렇게 떠드는 건 많은데, 그 뭐 어차피 뭐 우리는 다 노출되고 바나나만 먹어도 우리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예요. 예? 그 민주당은 좀 그런 거 알고 떠들어야 돼요. 예? 바나나에 먹으면 방사선 노출된다면 바나나 수입 금지시켜요. 그 다음부터. 예? 바나나 안에 다 방사선 있고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비행기 타고 온 방사선 엄청 받고 온 거예요. 그거. 예?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한 10장 찍고 온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 어차피 지금 바다 속에는 삼중수소고 뭐 사중수소고 지금 뭐 더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걸 뭐하다 또 그랬냐. 우리는 이 돌연변이 물질에 이 공기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거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는 우리는 항상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이 돌연변이는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결국 종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은 결국은 먼 훗날 보면은 그 좀 다 없어진다. 예.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론과 관계된다는 자연 선택. 그죠? 우수한 유전인자가 살아남는다는 자연 선택. 이것은 뭐야? 적자 생존이야, 적자 생존.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 하면 적자 생존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자 생존. 이것은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은 순환 논리야, 순환.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자연 선택이 자연 변이이지 진화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이것은 기존 우리 종 내에서 단순한 변이와 유전자 재편성이다. 이것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결론은 다 잊어먹어도 야, 종간비 우리는 이게 지금 종류가 많은 것이 어? 야, 개봐라 400종류나 되는데 그것이 종으로 된 거야? 아니야. 그거는 유전자가 다 똑같은데 거기서 유전자끼리 재조합으로 일으켜서 일으킨 거야. 이렇게 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히 말하면 임의적 변이라고 하는 거죠. 무작위 변이, 임의적 변이.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단어는 내가 선택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내 지성을 동원해서 내가 그걸 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선택이죠. 내 지성을. 근데 임의적 변이는 어떻게 돼요? 그거에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과 관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다. 이것을 임의적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는 유전자 재조합은 임의적 변이에 의해서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다 생길 수 있다. 진화론자들은 선택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서 지성은 선택이라는 것은 지성이 따르는 것인데 지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 못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맹점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칼빈주의가 생각이 났어요. 예정된 선택.
자연 선택이 진화론의 골격으로서 잘못된 가설이잖아요. 예정된 선택이 이게 장로교 칼빈주의 골격으로서 잘못된 가설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겠다. 나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선택한 거죠. 그죠? 자연적 선택했어요? 여기 자연적 선택하신 분 없어요. 그죠? 이 개역성경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하대. 자, 그 잘난 흠정력.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흠정력은요, 이건 켈빈주의, 켈빈주의. 예? 그것도 모르고 흠정력, 뭐,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콕 쫓아다가고 그래요. 예? 그 정동수는 켈빈주의예요, 켈빈주의. 킹제임스 성을 쓰는 켈빈주의. 자연 선택. 적자 생존처럼 자연 이게 칼빈주의가 이게 사탄의 작품이잖아요. 복음을 가로막는 칼빈주의, 그죠? 복음을 가로막는 거. 칼빈주의 원뜻을 보면은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건데 내가 무슨 하고 말고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도 창조, 구속, 심판의 하나님 이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럼 사탄이에요, 사탄. 진화론의 선택도 사탄의 작품이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그 자연이 신이라는 거죠. 진화론자에서는 자연환경이 그 생명체를 선택해 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생명체가 적응해 변화해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종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색안경 끼고 바라봐야 돼요.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는 그렇다고 막 안 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이 사람이 이제 구원 받았구나 하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옆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변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됐다고 사람에서 뭐 부처가 돼요? ET가 돼요? 아니에요. 그 종간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변화됐던 사람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곤 해요. 그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보면서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진화론의 자연선택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유리한 유전인자가 가진 사람이 가진 인자를 겐 개체가 그걸 유전인자를 갖지 않은 인체보다 생존율이 높다는 게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인에는 종교예요, 종교.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종교고 이 적자 생존은 칼 마크스 공산주의의 종교예요. 그래서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가 공산주의자다. 이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라우브대 배교의 시대 때 모든 학교에서 이 법칙을 근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야 넌 다음이야. 그렇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빌 게이트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빌 게이트가 전 세계 인구는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5억이면은 충분하다. 예? 빌 게이츠의 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예? 다 가면 쓰고 있죠. 뭐 백신 뭐 아프리카에 공짜로 파주고
그 다 속는 거죠. 이것과 유사한 법칙이 바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죠. 자기 보존. 뭐 적자 생존이나 자기 보존이나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의 본능. 우리도 뭐 다 적자 생존의 본능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도 뭐 자기 보존의 법칙을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에 억눌려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법칙이죠. 자기 보존의 법칙은.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 본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네. 그래서 6천 년간 이 법칙대로 살았어요. 살고 왔어요. 그런데 과학이, 종교가, 교육이 이것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에 사탄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사탄이 통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놔두신 거죠. 욥기 2장 4절이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4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자기 보존을 위해서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나이다. 그죠?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사탄은 인간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적자 생존과 자기 보존의 본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윈이라는 사람을 써서 이 법칙을 마지막 시대에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퍼지게 된 건 라오디게아 시대와 맞물는 거예요. 맞물리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진화되지 않는다. 인간은 진화되지 않아요. 인간은 죽어간다. 진리가 인간은 죽어간다이다. 자연은 향상되어 가지 않는다. 자연은 퇴화되어 간다. 그죠? 수세기 전에 나무들을 보세요. 옛날에 썼던 맘모스 지금 코끼리와 비교해 보세요. 교통과 통신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개발될 뿐이다. 개발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전까지 없었던 것이 향상되고 쓸모있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뭐 이런 거에 진화 이런 거하고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명품은 진화한 것이 아니다. 발명품은 창작될 뿐이다. 창작이라는 건 물건이나 어떤 방안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창작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력은 진화되지 않는다. 퇴화한다. 예. 뭐 차 타고 오는데 제 손주가 이번에 뭐 오늘 외울 거 고린도전서 13장을 영어로 쫙 외우는데 제가 감탄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 난 그랬어요. 어렸을 때 공부 많이 해라. 인간의 윤리적 윤리도덕성, 영적 분별력, 진리의 충실성 등이 진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퇴화된다. 예, 이게 지금 우리의 인간의 윤리도덕성은요, 퇴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 이거 정치인들 보고 다 보세요. 예. 진화론은 200년 넘게 살아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진화론이 과학적인 기초에도 다 어긋나고, 다 기초적인 어긋남에도 유일하게 활개치고 살아남아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사탄이 이끄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렇다. 창조가 과학적이고 진화는 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게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이지만 창조론은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리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창조는 과학적이에요. 모든 뭐가 나오고 기품의 우주의 물, 뭐 공기의 비중 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3000년 넘게 있던 뭐 생후 8일에 출혈이 제일 적다는 것도 그래서 그때 할례를 준다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3000년 후에 발견하고 나서는 떠들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과학적이고 진화는 종교적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론이 더 과학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알려진 과학 법칙들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과학에 위배되지 않아요. 예.
그 과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는 것이. 근데 반면에 진화론은 열역학 법칙, 확률의 법칙, 인과 법칙, 생물 발생의 법칙, 과학의 기초 법칙 등에 수없이 위반되어 과학적 법칙들이 위배되고 있는데 그 설명을 하려도 설명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교하고 꾸준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아간다. 이건 종교다. 그래서 160년간 다윈의 종교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사주, 바이블 빌리버들의 은사주의 이런 거 뭐 화면 보면요. 아유, 왜? 신천지 보면 이러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냥 막 쫓아가잖아요. 그죠? 인간의 진화론이란 종교는 자신의 교리, 전통, 생활방식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회적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사회적 진화론. 소셜 다윈이즘. 소셜 다윈이즘. 진화론의 논리적 확장으로 해서 많은 다른 철학과 종교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적 진화론의 정의는 뭐냐면 낮은 인간 사회가 낮은 수준에서 점점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진화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 진화론이에요. 이것은 영국의 스펜서라는 사람이 생물학자가 얘기한 것이죠.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걸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용어를 또 붙였는데 이 사회적 진화론의 그런 산물이 뭐가 있냐면은 철학에 니체가 한 건 당신 자신의 것을 행하라. 이건 여기에 맞는 거예요. 자신의 최선의 능력을 다하라. 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도 얘기하고 한 사고방식 적자생존 최적자 이게 바로 사회적 진화론에 나와서 나온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뉴 에이지 운동 바로 이 진화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회적 진화론에서 그 다음에 적자생존해서 마르크스주의 민족우월주의 나치주의 이것이 다 여기서 적자생존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다요. 신비주의, 사회주의 이것이 진화론의 지금 산물인 것입니다. 그냥 진화론이 뭐 과학책에 나오면 잘못된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화론은 어마어마한 사탄의 계략이 뒤에 숨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이고 사회적 진화론의 결과물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사탄의 종교이고 사탄의 작품이고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